네, 안녕하세요. 펑크입니다. 우리나라의 축구화를 좋아하시는 분들 중에서 나이키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죠. 아디다스에 비해서 아마 나이키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다고 생각이 되는데, 나이키를 좋아하는 이유가 브랜드가 갖고 있는 밸류, 브랜드 밸류, 그 다음에 뭐, 축구화의 혁신성, 그 다음 디자인, 그 다음 컬러감, 여러 가지 마케팅 측면, 그 다음에 제품, 실제 제품이 갖고 있는 특성, 이런 것들이 다 반영이 돼서, 그래서 뭐 나이키가 글로벌 1위 브랜드겠죠. 스포츠 용품에서. 그리고 또 축구화에서 이, 특히 나이키를 좋아하시는 분들 중에 하나가 이 ACC라고 하는 거죠. 여기 TF10에도 여기 지금 보면 ACC 로고가 들어가 있고, 한데, 얼마 전에 누가, 제가 영상에서 이 ACC가 있는 거, ACC가 뭔지 모르겠고, 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댓글 달아주세요. ACC 해놓고, or condition control.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이제 그걸 모르는 게 아니죠. 그걸 모르는 게 아니라, 나이키가 왜 이 ACC라는 거를 계속해서 이 축구에 사용을 하느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ACC라는 거는 all condition control. 그러니까, 여러 가지 조건, 모든 조건에서 같은 컨트롤이다. 컨트롤이 된다. 뭐 이런 의미인데, 실제로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이제, 핵심적 요소는 뭐냐? ACC에. 오프의 소재와 상관없이. 예를 들면, 이게 천연 가죽이다. 캥거루 가죽이다. 인조 가죽이다. 니트다. 뭐, 테이진이다. 뭐든. 일단, 이런 제품이 만들어지게 되면, 이 제품에서 어퍼가 햇빛이 쨍쨍 나 있는 마른 환경이든 아니면 비가 오거나 운동장이 젖어 있어서 어퍼가 젖거나 동일한 컨트롤성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근데 그 컨트롤성의 핵심이 뭐냐면 어퍼가 주는 그립이에요. 그립. 그러니까 어퍼의 그립이라고 하면 이 어퍼가 어딘가에 닿았을 때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립이라는 거는. 그리고 그 그립의 가장 핵심은 그립을 만들어주는 거는 결국 마찰성인데, 축구화의 어퍼의 그립을 발생시키는 대상은 축구공이죠. 대개 축구공은 인조가죽이에요. 근데, 저는 이 ACC 기술을 제가 이 나이키 축구화 리뷰할 때마다 거의 언급을 하질 않습니다. 하질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ACC, 나이키에 계신 분들한테 참 죄송한 얘기인데, ACC라고 하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뭐라 할까, 약간 사기라고 할까? 그런 수준의 얘기예요. 왜 그러냐, 제가 보여드리긴 할 건데, 동일한 조건을 갖고 있는 이런 어떤 특정한 어퍼가 있다고 치자고요. 이 TM4처럼 이 TM4가 갖고 있는 이 인조가죽, 플라이터치라고 부르는 이 인조가죽은 어떤 물건, 동일한 물건, 예를 들면 핸드폰이라든지 뭐 이런 것과 우리가 이렇게 마찰을 일으킬 수 있겠죠. 마찰을 일으킬 수 있는데, 이 마찰을 일으킬 때 여기에 있는 소재가 동일한 소재일 경우에 여기가 말랐을 경우와 그 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물을 뿌려서 여기가 젖어 있을 때 동일한 그립을 나타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 핸드폰을, 아이폰의 이 화면을 마른 화면, 마른 어퍼에, 젖어 있지 않은 어퍼에 이렇게 문질렀을 때 이 안 밀리거든요. 그립이 좋아서 마찰력 때문에. 물이 젖어 있으면 어떻게 되냐? 물에 젖어 있으면 이렇게 움직여요. 이렇게 쉽게. 그러니까 나이키가 이 ACC를 젖은 그라운드나 마른 구장에서 동일한 그립성을 보여준다. 이거 이 ACC를 외국에 리뷰하는 애들, SR4U니 뭐, SR4U인가? 그 다음에 뭐, 누구죠? J. 마이크, 이런 애들, 모든 애들이 그런 얘기를 앵무새처럼 대네요. 근데 제가 지금 보여드렸듯이 전혀 같을 수가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동일한 어퍼 소재인 경우에, 어떤 소재든지, 이게 옷이든지 아니면 천연이든 인조든 어떤 거든지 동일한 소재인데 여기에 물이 묻거나 외부에 다른 어떤 물질이 묻었을 때
그 물질이 묻은 상태에서 어떤 다른 물질, 동일한 물질과 마찰을 이렇게 일으키는 그립성을 갖도록 테스트를 하면 요 소재의 변화가 없고 그 다음에 이 상태가 젖거나 마른 경우 둘 중에 하나인 상태라고 하면 젖어 있는 상태와 마른 상태는 동일할 수 없는데 만약에 이게 동일하려 그러면 한쪽 상태가 예를 들면 젖었거나 아니면 말랐을 경우에 마찰을 일으켜야 되는 대상과 접촉이 있을 때 이 어퍼의 물리적 성질이 변해야 돼요. 이해가 되세요? 다시 말하면 쉽게 말하면 더 여기에 젖어 있는 것과 마른 게 있을 때 여기에 축구공이 닿는다고 하면 두 제품 사이에 동일한 젖어 있을 경우와 말랐을 경우에 같은 축구공을 갖다 댔을 때 동일한 그립을 발생시키려고 그러면 젖어 있거나 마른 쪽인 상태에서 외부의 접촉, 어떤 축구공과의 접촉이 됐을 때 여기에 어퍼의 물리적 성질이 바뀌질 않으면 한쪽에 동일한 그립이 나타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주 단순하잖아요. 여기에 이렇게 물을 뿌렸을 경우와 물이 없을 경우에 표면을 만져보면 느낌이 다른데 보세요. 어떻게 동일한 그립이 발생을 하냐고요. 그 다음에 마른 구장에서 마른 축구공을 가지고 운동을 할 때와 젖은 구장에서 젖은 신발을 신고 운동할 때 또 차이가 뭐냐. 대개 축구공을 젖은 구장이라고 하면 공 자체도 표면에 물이 맺혀 있는 상황이 돼요. 신발이 젖었다 하는 거는 대개 공도 젖어 있다는 걸 가정을 해야 돼요. 그러면 공의 표면에 물이 있고 축구와 어퍼 표면에 물이 있고 공의 표면에 물이 없고 공의 축구와 표면에도 물이 없고 그러면 그립이 같을 수가 있나요? 단순하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내 피부가 말라있고 한쪽은 젖어있다. 여러분들 만져보세요. 같은가. 보세요. 두 제품이 다 제가 물을 끼를 닦았기 때문에 말라있어요. 이 상태에서 두 물체를 이렇게 문지르면 소리도 그렇고 마찰력이 꽤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성질을 갖고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이렇게. 여기에 물을 뿌려볼까요? 한쪽에 물을 잔뜩 뿌렸어요. 보시다시피. 그럼 어떨까요? 그냥 슥슥슥슥 믿겨나죠. 끌려나가죠. 한쪽을 축구공이라 생각해보면 돼요. 인조가죽이니까. 왜 ACC를 사람들이 추종을 하는지도 잘 모르겠지만 왜 그게 또 필요하다고 느끼는지도 모르겠고 ACC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축구화를 선택을 하는데 영향을 받으신다고 하니까 어떤 분들은 이런 아주 단순한 그것들을 단순하게 이런 방법으로 실험을 해보면 금방 알 수 있잖아요. 이게 그 나이키는 미안하지만 허구라는 걸. 그러니까 ACC 개념을 나이키가 십몇 년 동안 지금 지속하고 있지만 이 개념은 완벽한 허구예요. 픽션이에요. 사실이 아닌. 지금까지 어떤 종류의 나이키가 어퍼를 사용을 하고 뭘 했다 하더라도 그 어퍼의 표면 대부분에는 코팅 처리가 되어 있어요. 천연가죽이든 인조가죽이든. 특히 인조가죽에는 니트로 만들었다고 하지만 니트가 그대로 노출이 되어 있는 축구화는 없어요. 그리고 니트가 노출이 그대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천이 마른 천과 젖은 천 사이에 마찰이 같을 수가 없죠. 근데 특히 인조가죽은 표면이 대부분 PU 코팅이 되어 있다. 폴리우레탄. 그럼 우레탄 코팅되어 있는 어떤 제품, 예를 들면 이런 플라스틱이 있다든지 이런 아이폰 뭐 어떤 거에 코팅 처리가 되어 있다. 거기에 물을 뿌린 경우와 물을 뿌리지 않은 경우에 표면의 느낌이 같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당연히 같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물이라는 막이 막 올라가 있으니까. 그리고 물이 개입을 어떤 물체와 다른 물체 사이에 물이 개입하는 순간 대부분은 마찰력이 떨어지죠. 물의 성질 때문에. 그러니까 아주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축구 리뷰를 하면서 제일 답답한 것 중에 하나 이런 건데요.
너무나 기본적이고 너무나 상식적인 건데 많은 사람들이 무비판적으로 무반성적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큰 브랜드 나이키나 아디다스에서 이렇다고 얘기를 하면 그게 사실인 거라고 무조건 받아들인다 이거예요. 근데 저 같은 사람은 전혀 그런 내용에 공감할 수 없거든요. 공감이 되질 않고. 이런 거를 예전에 해보면, 야, 다르잖아. 뭐가, 어떻게 같을 수가 있냐. 여기 물방울이 있는 것과, 물방울이 없는 경우에, 어떻게 이 어프에 동일한 그립이 발생하냐, 공에 대해서.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ACC 기술 자체, 그래서 나이키 축가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나이키가 얘기하고 있는 ACC 테크놀로지라는 게, 기본적으로 허구라는 얘기예요. 그게 없기 때문에 신발이 나쁘다는 뜻이 아니야. 그거 없어도 이 TMF10은 굉장히 훌륭한 신발이고 제가 나이키 중에 제일 좋아하는 신발이에요. 축구화 중에는. 근데 여기에 있는 ACC가 실제로 어떤 볼 컨트롤이나 그립에 이게 작동을 한다 하는 생각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축구화는 그런 기능성을 갖고 있는 제품이 아니에요. 늘 말씀드리지만. 이걸 공을 갖다 대고 문질러 그런 애들도 있죠. 공을 올려놓고 문질러 가지고 마찰이 있냐 없냐. 그런 실험하는 애들도. 그럼 금방 해보면 돼요. 물기가 있는 경우와 물기가 없는 경우 보세요. 물기가 없을 때 이러면 잘 안 믿걸래요. 왜냐 여기 저기 뭐지 약간 스티키하게 끈적끈적한 그런 특성을 보이도록 이 어퍼가 만들어져 있거든요. 여기에 물을 뿌리는 순간. 한쪽에 물을 뿌리는 순간 어떻게 되냐? 양쪽에 다 뿌리면 어떻게 되냐? 양쪽에 다 뿌릴 필요도 없다. 한쪽에 뿌려다 옮겨가서. 미끄러진다. 이래요. 어떻게, 한쪽을 인조가죽이라 하고 한쪽을 축공이라 생각해 보세요. 인조가죽을 만들어서. 어떻게 동일한 그립이 발생하냐. 이게. 나이키 축가 구입하실 때, ACC 이런 기술, 있다 없다를 가지고 신발의 특성 이런 거를 파악하지 마시라. 제가 하도 답답해서 이 영상을 따로 만든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시죠? ACC 기술이라는 게 사실은 큰 의미가 없구나 하는 거를. 이런 것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앞으로도 제가 막 틈틈이 생각나거나 하면 이런 영상을 계속 만들겠지만 아주 단순한 물리적 사실. 그러니까 브랜드에서 뭐 신발이든 아웃도어든 뭐 어떤 옷이든 다 마찬가지인데 아주 단순한 물리적 사실 물질의 특성만 잘 이해를 하시면 이거는 사실은 뭐 초등학생 수준의 물리학적 그 지식이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뭐 아주 뭐 박사 이런 대학원생 물리학 대학 이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어떤 거가 어떻다고 하면 저처럼 호기심이 있거나 아니면 여러분도 관심이 있으시면 아주 간단한 물리적 특성을 파악을 해보시면 축구화에 대한 이해가 더 깊어질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거를 전달하고 말씀드리고자 단순한 ACC를 깐다 이런 건 아니고 네. 근데 ACC의 특징이 없는 건 특징이 없다고 얘기하긴 해야 되니까 그렇다 그래서 나이키 축구화 나쁘다 ACC가 없겠네 그런 게 아니라 굳이 나이키가 ACC 같은 거를 입증할 수 없는 거 테크놀로지 상으로 어떤 스펙으로 데이터로 입증할 수 없는 것들은 빼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아무런 효과들과 나이키가 주장하는 올 컨디션 컨트롤이 되질 않는 거를 계속해서 쓰고 있으니까 제 입장에서 보면 아 답답하다 이런 게 이런 현상이 이런 현실이 그런 차원에서 만든 영상입니다. 그러니까 축구화 구입하실 때 나이키 축구화 구입하실 때 굳이 ACC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라 오늘의 결론.